취중 진담 안 돼입니다. 자,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술을 마시며 토크를 진행하는 음주 예능, 이른바 술빵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지나친 음주 문화를 조장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음주 방송은 연예인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중 진담과 또 아슬아슬한 그 수위, 그리고 여러 톱스타 게스트까지 나오면서 크게 인기를 끄는 중입니다. 네, 결국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 거잖아요.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은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또 청소년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청 연령 제한이 없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네, 대표적인 음주 예능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뭐 신동엽, 유명한 개그맨 뭐 신동엽 씨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예. 자, 이런 것들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앞서 또 한 유튜브 웹 예능에서는 술을 마시던 중에 게스트를 좀 홀대하는 듯한 그런 과한 행동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예, 예.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게스트가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네.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좀 만취한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화면에 나오면서 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 중에 그 게스트가 졸고 비틀거리는 네. 모습도 여과 없이 방송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이런 음주 방송 절대 안 되지만 실제로 뭐 유튜브, OTT에는 요즘 참 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술방, 음주 예능 방송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대책인가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예. 기존에 10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2개를 추가해서 12개 항목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추가된 항목을 보면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워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정부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쪽에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자, 복지부는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그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 이렇게 좀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이 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또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이런 곳들과 좀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까지도 뭐 이렇게 강제를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율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네, 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에게 제한 없이 송출되다 보니까 뭐 너무 술 마시는 게 쿨한 것처럼 보이거나 뭐 음주운전이나 다른 부작용까지 퍼지는 건 또 아 좀 막아야 되니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담배 같은 경우도 예. 담배 광고가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막 담배 피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암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뱃값에 붙이는 네. 그런 걸로 좀 바뀌었듯이 너무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잘못 노출이 되면 네. 안 좋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권고안 어느 정도 효과 있을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거 한 잔씩 받으시고요. 자, 그 또 좋은 얘기 하려고 모인 좋은 자리니까. 자. 잔으로 가실래요? 병으로 가실래요? 우리나라에선 대체로 남자는 4, 50대, 여자는 2, 30대가 술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사이 남성의 음주율은 줄어든 반면 여성의 음주율은 늘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은 한 잔 할까?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리마다 평균 5잔에서 7잔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남성은 줄고 여성은 늘었는데 20, 30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의 음주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이를 겨냥한 주류업계의 마케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 같은 데서도 사실 많이 마시는 장면들을 방송을 하잖아요. 안 마시는 게 이상한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이 가운데 10%는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청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도암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술이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거다라고 하는 사회적 믿음이 있으니까. 음주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위험 요소를 정부가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